요 문양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뭘 뜻하는 문양이죠? 네 맞습니다. 유튜브입니다. 제가 이번에 발표해 볼 주제가 유튜브랑 상당히 많은 관련이 있어서 요거를 첫 번째 분양을 해봤습니다. 주제는 바로 아까 들으셨듯이 유튜버로서의 장점은 무엇인가요? 일단은 다들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까 생각하지만 저도 하지만 유튜버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는 분들에게 제가 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유튜버란 사이트에서 계정을 갖고 참고로 저는 제 계정이에요. 그 영상을 시청하거나 좋아요를 남기거나 댓글을 다는거나 하는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는 말입니다. 뭐 이 중에서 특히나 뭐 구독자가 이렇게 막 흐리네. 어쨌든 한 여기 적혀있는 대로 한 5천만 명 정도 있는 뭐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일명 유명 유튜버라고도 부르고 합니다. 뭐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 본인은 이렇게 뭐 구독자가 좀 있는 그런 유튜버냐고 물으시면은 대답은 자 취업 좋으신 분은 모르지 모르겠는데 대답은 아니옵니다. 그냥 진짜 한 명도 없어요. 영 명 적혀있습니다. 하지만 가볼게요. 일단 제가 지금까지 구독하고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챙겨보고 있는 채널이 현재 정의 적혀있듯이 515개입니다. 뭐 좀 많다 싶으신 분도 계시는데 뭐 저보다 훨씬 많은 사람도 돌아다보니까 많더라고요. 어쨌든 처음에도 당연히 이렇게 많이 구독하고 챙겨보지 않았을 겁니다. 제가 제일 처음 유튜브로서 그러니까 계정을 가지고 시작한 게 대략 초등학교 5학년 때쯤인데요. 그 전까지는 저는 뭐 유튜브라는 사이트는 그냥 가끔씩 웃긴 동영상 같은 거 보러 가고 뭐 그냥 가끔씩 애들 뭐 영상 보러 할 때 들어가는 그냥 가끔씩 들르는 그런 종류의 사이트였습니다. 하지만 초등학교 5학년 이후부터 제가 학교 뭐 발표용 자료라든지 아니면 뭐 관심 있는 주제가 생겨서 자료를 찾고 싶다든지 하는 이유로 유튜브에 제가 시작을 하면서 아 계정이 있으면 이런 것도 찾기가 되게 편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유튜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. 하지만 계정을 만들고 난 뒤에도 딱히 영상을 보는 범주 자체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뭐 한국 쪽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어권 영상에 한국어 전문이 달려있는 뭐 이런 채널들에서 제공하는 그런 동영상들을 봐왔는데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이런 영상들의 원본 그러니까 원작적 채널에 들어가서 영상을 감청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진짜 왠지 모르게 갑자기 들어서 구독을 하기 시작했어요. 그 뒤로부터 제가 구독하는 채널 범위가 점점 넓어졌습니다. 뭐 이런 게임 채널부터 시작을 해서 음악 채널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뭐 저렇게 리서스라고 그거 과학적 진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주고 아니면 나오진 않았지만 교양 쪽 뭐 그런 채널까지 닥친 대로 구독을 했어요. 근데 재밌는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보면 다 채널이 다 영어인데 저 두 개 빼고는 대부분 영어권 채널입니다. 제가 원작자가 갑자기 들고 싶었던 이유가 영어 능력이 이런 영상을 보면서 향상될 수 있다 라고 말을 얼핏 들었던 것 때문이기도 한데요. 일단 제가 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들을 챙겨보기 시작을 하면서 영어권 영상이다 보니까 계속 자연스럽게 조금씩이지만 영어 듣기를 많이 해서 그 영어 실력이 향상되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. 예를 들면 원래는 뭐 그냥 말을 하는 수준이었던 발음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법이라든지 억양이라든지 그런 뭐 원어민들만 알 수 있는 그냥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쪽 입장에서는 잘 모를 수 있는 것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계속 뭐 지루하거나 뭐 되게 힘들거나 다가가기 힘들었던 그런 언어였던 영어가 저에겐 조금 가깝게 다가오기 시작을 했어요. 여러분도 아마도 이렇게 유튜버 활동을 조금씩 하면서 저처럼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 학교에서 꼭 배우는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는 진입 장벽이 좀 높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래도 지루할 수도 있는 수업보다는 훨씬 재미있게 이런 세계의 다양한 언어들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. 그것이 유튜버로서의 최고의 장점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으로는 제가 한 영상의 스크린샷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. 요 영상입니다. 이게 아마 한국 쪽에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. 요 영상이 무엇이냐? 이게 2010년부터 시작한 유튜브 자체에서 제작하는 유튜브 리와인드라는 동영상인데요. 이게 무슨 영상이냐 하면 1년 동안
그 한 해 마지막 한 12월 달 마지막 주쯤에 계속 공개된 그런 영상인데, 이게 무슨 영상이냐면, 그 전 세계에서 1년 동안 유튜버에서 가장 핫했던 채널이나 영상이나 콘텐츠가 무엇이었는지 하나의 6분에서 7분짜리 영상으로 축약을 해서, 예, 알만한 사람들 알고 모르는 사람도 그냥 단순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. 이런 영상을 왜 제가 스크린샷을 찍어서 보여드렸느냐 하면, 이 영상의 의미가 무엇이냐, 그 유튜브에서, 그러니까 현재 전 세계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비디오 플랫폼에서 가장 유명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의 동영상으로 보여준다는 건데요. 제가 이것도 잘 몰랐다가 최근에 보기 시작을 했는데, 여기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reference, 그러니까 뭐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를 옆에 설명해 주겠어요. 이걸 읽다 보니까, 그 우리가 보통 뭐 유행이나 같은 거 하면 보통 뭐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뭐 누가 이런 걸 입었다, 뭐 이런 게 유명하더라 라는 거 같이 우리나라 한국 쪽에서 국한되는 그런 트렌드가 아니라,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즐기고 무엇이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지, 되게 이런 영상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유튜브 스팟라이트라고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서 보여주는 그런 걸 보면서, 이거는 내가 딱히 찾아보지도 않았는데도 유튜브에서 자체적으로 질문을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뭘 보고 있느냐 라는 것을 제가 자연스럽게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. 이런 걸 보면서 좀 거창하지만은, 나는 약간 뭐 세계화에 뭐 한 발짝 다가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거창한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.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,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해보다 보면 그 우리나라에 국한된 게 아닌 전 세계적으로 무엇이 유명하고 무엇이 트렌드인지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유튜버로서의 또 다른 장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. 일단은 제가 그렇게 길게 유튜브 활동한 것도 아니라서 그렇게 말씀드릴 게 많이 없는 점이 정말 죄송합니다. 뭐 즐겨주실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만들었습니다만, 일단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. 유튜브 활동하면서 많진 않지만 전해드리고 싶은 것이, 유튜브 활동을 포함한 뭐 다른 매체들을 포함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이냐, 이렇게 스스로 탐구하는 것이다, 스스로 뭔가 찾아내는 것이다, 혹은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면 재밌는지, 뭐가 우리의 흥미가 맞는지 이렇게 스스로 찾아보면서 우리의 지식을 증대시키고, 그리고 그럼으로써 저 우리 이번 토크의 주제이기도 한 Broad Vision,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단순한 고등학교 1학년의 경험담일 뿐이라서 신빙성이 낮고 재미도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은, 뭐 그런 지겨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